김시은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시은 팀장님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이 화장품 CF에서 나왔던 그런 멘트였죠. 역시 화장품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특별하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 또 때마침 맞춰주신 걸까요? 김시은 팀장님, 화장품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투자 전략 짜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토니모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화장품 섹터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계속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다수의 화장품 섹터들이 보면 공통점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입니다. 화장품 섹터가 지난 상반기, 하반기 그동안 큰 랠리를 달렸다가 그동안 낙폭이 과하게 나왔던 종목군들로 수급이 이동하게 되면서 화장품 섹터에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화장품도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장기 투자 성향의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중소형 화장품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화장품 ODM 기업이라는 점이죠. 네. 지금 OD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백화점에 간다든지 혹은 원스토어샵에 가서 화장품을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올리브영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최근에는 다이소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SNS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산업이 변화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화장품을 만들려는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 것에 반해서 제조라는 제조사 자체는 적습니다. 네. 그 점에서 화장품 ODM 산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인지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위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을 15%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 만큼 지금 해외 쪽에서의 침투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ODM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오랜만에 실적 기반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김시은 팀장님이 살펴보시는 화장품 관련 종목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ODM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작년 하반기 화장품주들이 랠리가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CNC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다라는 내용으로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관심을 덜 받았던 기업이지만 이번 CNC 인터내셔널 4분기 실적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규 고객사를 유치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로더라든지 신규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입생로랑도 중국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측면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중동이라든지 남미 쪽에서도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면서 기존에는 색조, 립이라든지 아이 쪽에만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는 스킨케어까지 브랜드 제품이 확장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늘 CNC 인터내셔널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은 윗골이 살짝 달면서 음봉이 전환 그 파란불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라인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요. 다음 종목 한 종목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링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우선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쪽에서 실적을 굉장히 잘 챙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링그루드랩 자체도 화장품 ODM, OEM 기업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인수하게 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링그루드랩 지분을 39% 정도 보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링그루드랩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한국과 미국 공장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패션 산업의 중심지인 맨해튼과 가까워서 미국 고객사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선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수주에 대한 문의라든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안정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링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의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볼 기업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링그루드랩 한 종목을 더 소개해 주셨어요. 공통적으로 ODM 기업을 김시은 팀장은 좋은 종목으로, 좋은 분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라는 키워드, 화장품 관련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죠. 반 소장님은 화장품 관련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저는 토니모리 좀 확인하고 있는데. 토니모리. 예, 이 토니모리의 경우에는 지금 좀 리포트가 나와서 지금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본업 견조 그리고 ODM 수주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을 체크를 해보니까 2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97% 증가를 했다는 것이 기존의 이 기조를 계속 좀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화장품 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제품을 출시한 그 어성초 관련된 그 크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 호조가 있었던 것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회사의 메가코스에 따른 그 고객사 수주에 따른 증가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4분기 때에 대해서 좀 이 기업 자체가 기대감이 있었던 게 연말 특수성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온오프라인에 대해 면세 경로에 대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4분기 때 좀 이전에 전망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리포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포인트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이후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왔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전 거래일 때 나왔던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흐름들을 좀 더 유지가 된다 한다면은 모멘텀만 좀 어느 정도 붙여준다 한다면 못해도 5,9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적은 비중으로는 지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네. 토니몰이라는 회사가 토니 인베스트먼트라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토니몰까지 화장품 관련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시장에서 이제 또 실적 시즌으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종목들 또 옥석 가리기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